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한 것들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만 좋은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오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고요.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사랑, 참 은혜, 참 믿음, 참 거룩과 같은 귀한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참고 견뎌야만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쉽고 편하게 얻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참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항상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민족의 대표였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불러 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돌판에 새겨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금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느리고 더디고 또 참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경험대로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참 안타깝죠. 참 어리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그 마음 아픔이 너무나도 크셔서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사람의 지혜 지식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죠. 인내라는 말은 참을 인자와 사랑 애자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을 먼저 앞세우며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고 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견디고 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의 괴로움